자,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후에 살 사적 논란이 국회에서 다시 시작됐습니다. 마치 5년 전 이명박 대통령 시절을 다시 본것 같은데요. 역시 박지원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법사위 장면 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검사장, 이 사전은 합법적인 기관에서 준비를 하는 게 옳지, 정보기관에서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지시로 준비한다고 하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문고리 권력 3인방의 한 사람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국정원의 지시를 해서 사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야당이 쫓는 것을 알고 그 국정원 직원을 외근 부서에 근무하던 사람을 내근 부서로 좌천시켰습니다. 자, 지금 이제 박지원 의원 얘기인데요.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사저를 찾군이 있는데, 뭐, 당연히 찾아야 되겠죠. 그러나 국가정보원 직원한테 시켰다. 그리고 그 지시한 사람은 청와대의 이재만 비서관이다. 조금 더 박지원 의원의 얘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사건으로 어떠한 순환을 겪었습니까? 저에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제 하지 않겠다. 우리 야당이 정보를 수집해서 이것을 쫓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보다 야당이 대통령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았다. 저는 자부를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박성원 부국장. 네. 일단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청와대에서는 아니다 했지만 박지원 의원은 아니다, 맞다, 네. 기다하고 있거든요.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지금 100% 맞다 아니다를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네. 자,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 후 머물 사저를 알아봐야 되는 것. 그건 시기적으로 네. 지금쯤 어느 대통령이든 과거에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작업은 사실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경호실이 관여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지금 박지원 원내대표, 네. 국민의당 원내대표, 박지원 의원의 얘기는 이것을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국정원에 지시해서 국정원 외근 직원이 알아보고 다녔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추적하니까 외근 직원이 그 책임을 묻고 어떤 인사 조치가 되고, 네. 또 총무비서관이 국정원을 시켜서 이런 일을 할수 있느냐. 네. 이 부분을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청와대의 해명은 현재 보면, 자,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국정원 직원을 시켜서 그렇게 한 일이 없다. 네. 이 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거고요. 네. 다만 그 보안 협의나 뭐 여러 가지 그 업무상 경호실과 국정원이 유관 기관, 국정원 같은 유관 기관이 네. 그러한 것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자, 구장차장. 네. 일단 청와대에서는 무슨 소리냐? 삼성동, 거기서 떠나서 청와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로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밝혔죠. 그렇습니다. 이 경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경호실에서 사저를 알아보고 있다. 그리고 네. 삼성동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오늘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얘기는 한번 좀그 되짚어서 생각해 볼 대목이 있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원내대표를 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운영위원회에서 국감을 할때 네. 이재만 총무비서관을 출석시킨 상태에서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왜 지금 퇴임 후 사저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물어볼 수가 있는데, 엉뚱하게도 법사위에 그 서울 고검에 가서 이 대통령 사저 문제를 제기한 것은 뭔가 약간 정치적 노름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치고 빠질 수 있는 어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네, 이 박지원 의원은 이제 내가 이렇게 지적해 주니 대통령이 실수하지 않았다. 내덕 많이 본 거다라는 취지를 얘기했거든요.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이제 대구에서 출생한 이후에 어디 어디 사는지를 웬만큼 정치 뉴스를 바라본 분들은 다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실제 저희가 좀 움직임을 통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대구에서 출생을 했고요. 성장은 주로 이렇게 서울에서 했습니다. 서울에서 초중고를 다녔고, 그런데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이 신당동에서 거주를 하다가 이 청와대를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청와대에서 한동안 거주하다가 이후에 다시 신당동으로 복귀를 했고요. 네. 그리고 성북동에 잠시 거주하고 현재 그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거주했던 이 삼성동 이 자택에 거주하다가 대통령이 된 네. 이후에 다시 지금 청와대로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렇죠. 대통령 이제 대체로 이제 청와대 생활을 두번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주지 대체로 이제 청와대 주변 지역이긴 합니다만, 예전에 1979년 12.6 사건 이후에 대통령은 이제 청와대를 쓸쓸하게 떠난 장면 저희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난 이후에 머물 곳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청와대는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간다. 분명히 못을 박았군요. 네. 그런데 이제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가는 것은 대통령은 이제 원래 사시던 지역으로 돌아가면 되지만, 문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그 예우에 관한 법률 때문에
경호동을 어떻게, 경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때문에 이제 예산이 그 내년부터 이제 집행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 사저에 관련돼서는 집권 4년 차 임기 때부터는 이제 그 사저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아마도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사저 문제를 왜 국정원이 알아봤느냐 이렇게 좀 새로운 의혹을 제기해서 이 국민의 눈과 귀를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지원 부국장 기억하시죠? 5년 전 이맘때도 사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아들이 이제 특별검사에 수사를 받기까지도 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그 퇴임 후 머물 사저와 관련해서 네. 서초구 내곡동의 그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2011년에 이시영 씨 아들 지금 화면에 보이죠? 예, 아들 이시영 씨와 청와대 경호처의 그 부지 매입 비율에 따른 그 매입 비용의 차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배임 의혹과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이런 혐의로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2011년 수사에서는 아들 이시영 씨를 비롯해서 7명 관련자 전원이 불기소 처분이 됐다가요. 2012년에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특검의 그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특검 수사에서는 그 김종인 전 청와대 경호처장을 비롯해 3명이 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법사위에서 문제가 좀 있었고요. 자,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도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자, 다음 준비들과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한진해운 문제 때문에 출석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장면의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해운 물류 사태와 그런 문제로 국민 및 의원님들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채권단이 사재 출연 요구에 400억만 내셨는데 합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영인에서의 책임을 느꼈기 때문에 400억을 한진해운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 최은영 회장은 100억 내면서 내 재산의 3분의 1이다. 그러니 살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400억은 그러면 우리 조 회장님 사재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정확한 재산은 모르지만은 재산 모르세요?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럼 5분의 1 내셨어요? 네. 최은영 회장이 3분의 1 냈는데 내 전 재산을 털어서 또 기업은 살린다는 각오로 임해야 대한항공을 비롯한 많은 관계에서의 주식을 담보로 해서 400억을 냈습니다. 자, 이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직접 책임을 지겠다면서 개인 돈 400억을 한진해운 살리는데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저 야당 의원도 비판적인 질문이 굉장히 많았네요. 5분의 1의 재산의 5분의 1. 이 숫자가 공개된 것도 좀 새롭긴 합니다만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일단 그 올해 국감이 좀 달라진 게요. 네. 일단 대기업 총수가 직접 참석을 해서 증언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그것에 대해서 이 야당 의원들의 이 질의에 대해서도 이렇게 성실하게 좀 답변을 하고 있는 모습이 예전 그 국감 모습과 좀 달라진 모습이고요. 네. 조영호 회장이 이제 400억이 뭐 전 재산의 이제 20%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걸 이제 경영 책임에 따른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네. 회생을 위한 노력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좀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 회장이 뭐 여윳돈이 있어서 400억을 출연해서 한진해운을 살리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대한항공이나 다른 이 그 지분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아서 이 사재를 추병한 거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걸 지켜보는 이제 야당 의원들이 봤을 때는 좀 적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질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야당 의원 중에 한 명은 한진해운 살리는데 돈을 쓴다기보다는 좀 펑펑 쓰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올 여름에 개인 제트기를 산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했는데 역시 또 아니라고 부인이 있었거든요. 그 장면 역시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이틀 전 8월 28일 날 전세기 한 대 구입하셨습니까? 그것은 4년 전에 주문한 비행기입니다. 그것은 제 전용기가 아니고 운항기록 분석해보니까 기종별로 많게는 30%까지 회장님이 많이 이용을 하신 걸 제가 30% 이상 썼다는 것은 평창 유치역 때 그다음에 평창 조직기 때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쓴 거 사적으로 쓴 건 없습니다. 자, 보통 이제 대기업 회장들의 경우 이제 시간 절약 등등을 위해서 저런 전세기 또 제트기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재운경 의원의 그런 주장에 따르면은 지금 대한항공이 그 보유하고 있는 그런 전세기가 적어도 5대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특히 2010년, 2011년에 구입한 그 두 대, 그리고 또 작년, 아, 올해죠. 올해 8월에 구입한 한 대까지 총 세 대가 사실상 조양호 회장의 그런 그 전용기가 아니냐라는 그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네. 근거가 이런데요. 운항 기록을 살펴보니까 이 세 대의 그런 전세기의 이용률이 굉장히 낮다. 그리고 또 실제로 다른 뭐 기업이나 기관에 이제 그 전세기로 이제 그 사용할 수 있도록 했던 그런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 이런 것을 볼 때 사실상 이제 그 조 회장 전용기로 사용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이 조 회장 전용기가 세 대나 있기 때문에 이거 너무나 과다하게 사용한 거 아니냐. 그런데도 이제 그 한진해운 사태 관련해가지고 사태 추정이라든지 이런 데 상대적으로 더욱더 소극적이라는 점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모처럼 이제 재벌 회장이 정무위원회에 출석해서 의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만 개인 투자 그리고 마지막 회사 회장을 위해 사재를 쓴 것 관련된 질문이 모아진 것 확인해 보았습니다.